네, 담임교사의 별명 폭력입니다. 김 팀장, 그러니까 별명이 폭력에 가까웠다면서요? 네, 한번 보실까요? 저희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별명 하나씩 있잖아요. 네. 저도 이름 갖고 혹은 뭐 닮은 꼴 캐릭터 해가지고 네. 별명이 붙였었거든요. 뭐였어요? 아, 저 놀릴 것 같아서. 네.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담임교사가 학생에게, 반학생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. 그 수준이 네.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. 바로 돼지코. 그 다음에 악취왕입니다. 아이에게 악취가 난다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. 네. 저런 별명을 담임교사가 붙였으니 반 아이들이 당연히 더 놀렸겠지요. 저런 이 13살 아이에게 특히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. 이 여자아이에게 이런 악취왕, 돼지코라는 별명을 붙여서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다 큰 성인이 들어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한창 예민할 시기에 그런 별명을 들었다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, 교수님. 이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생님 자격이 없네요. 네. 왜 그러냐면 아동 심리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같은 또래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아이는 낙인이 찍히는 낙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일기장을 보니까 너는 냄새가 많이 난다. 또 그 다음에 뭐 무슨 돼지코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씻고요. 그리고 코를 하도 만져가지고 멍이 들었다 그래요. 네. 그런데 본인은 이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가 몸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면 그 어머니 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혹시 몸에 냄새가 많이 나면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갖다 해야지 그걸 아이들 앞에서 뭐 무슨 악취가 난다 또는 뭐 돼지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이 거의 없는 개념 상실한 그런 선생님 같습니다. 네, 이 별명을 들은 아이는 그 별명이 싫다고 네.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변호사님. 그런데도 무시했다면서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의 감수성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 얼마나 싫었겠어요. 저 네. 별명. 그러니까 이 별명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니까 좋은 별명이니 소중히 여겨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네. 이제 뭔가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뭐 생리를 하는 뭐 그날이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. 네.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선생님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이 아이의 부모님이 네.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네.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날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했는데 네. 문제는 이 사과에서 또 이 피해 학생 2차 피해를 또 입은 거예요. 문제는 이 선생님이 사과하면서 이 아이의 실명을 언급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다른 반 또 남학생이 와서 저기 선생님이 저렇게 울고 있는 게 좋냐고 네.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이 학생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한 그런 상황입니다. 별명도 상처였는데 교사의 대응도 황당했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님, 이 당국의 대응도 황당해요. 네,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거를 교육청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나 봐요, 조사를. 그런데 교육청이 문제가 뭐냐면은 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선생님의 인권 보호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, 선생님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조사 결과가 나중에 나더라도 이 학생은 아, 내가 유별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별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자책하게 되지 않겠어요? 네, 이게 네. 지금 교육청에서 누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건지 좀 아동 감수성을 가지고 아동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. 사실 교수님, 이쯤 되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. 글쎄요, 이제 가정의 개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. 이 선생님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,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육청이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데 방금 네.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지금 놓고 보면요, 이 선생님보다도 이 아이의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잖아요.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사건 이후로
본인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인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네. 본인이 유별나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학생들 앞에서 울게 만든 바로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학생이 오히려 2차 피해를 훨씬 당할 수가 있는데,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그 학부모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교육청에서 어떤 그 문제 해결 방향을 정확하게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